안녕하세요. 요리나무 채널입니다. 아, 할리 데이비슨의 다이나 슈퍼글라이드 커스텀을 타고 왔습니다. 배기량이 무려 1690cc, 뭐 1340cc, 뭐 1400cc급 혹은 뭐 1500cc급 투어링보다도 배기량이 더 높아요. 제가 그동안 할리 데이비슨을 타면서 오랫동안 소유하던 차들이 대부분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접근성 이런 거에 초점을 두고 뭐 민첩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초점을 둬서 고르다 보니까 스포스터 계열만을 꾸준히 그리고 또 많이 타왔는데 그래서 그런지 제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깨지고 있어요. 할리 데이비슨은 이런 정도 성능을 발휘할 것이다, 할리 데이비슨은 이렇게 타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을 많이 깨뜨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도 그럴 것이 차대는 작은데 엄청나게 큰 엔진을 올려놨다는 거죠. 자동차로 치자면 챌린저 같은 그런 느낌이죠. 5000cc급의 헤미 엔진을 얹어놓고 날렵한 스포츠카를 만들어 놓은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할리 데이비슨은 대부분 저속에서 토크감이 아주 훌륭합니다. 미국이나 뭐 그쪽에 사는 사람들은 주행 습관이 조금 틀리대요. 워낙 과속 관련돼서 벌금이나 이런 것들이 세기 때문에 과속은 많이 안 하지만 물론 부분적으로 몰래 하겠죠. 과속 카메라도 없잖아요. 과속이 아니라 가속은 상당히 즐겨 한다는 거죠. 어쨌거나 뭐 60km, 80km 구간에서의 속도는 합법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100km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상당한 가속을 한다는 거예요. 신호가 딱 받으면 미친 듯이 가속을 하고 일전 속도를 그냥 꾸준히 유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리 데이비슨이 고속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저속에서 이런 토크감이 즐거운 이유가 바로 교통 습관 이런 것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승용차에서는 느낄 수 없는 이런 엄청난 가속감들 말이죠. 거의 스포츠카와 맞먹습니다. 아니 웬만한 스포츠카보다는 빠르죠. 제로백이 5초대가 대부분이니까요. 조금 달리는 튜닝을 해놨다는 혹은 3000cc급 이상의 승용차들이 오토바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이 작은 차체에 무려 1690cc를 올려놨잖아요. 물론 이 다이나 슈퍼글라이드 커스텀의 이 차량만 1690cc여서 이렇게 민첩하다, 가속 성능이 뛰어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모든 할리가 다 그러한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특히나 거의 마지막에 붙어있는 다이나 엔진이고 하다 보니까 1800cc나 그거보다 조금 못 미치는 투어링 차보다 훨씬 더 민첩하게 느껴지는 건 당연하겠습니다. 아마도 이 차가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다이나 계열, 아니 그냥 할리 데이비슨의 선입견을 그냥 다 깨뜨려 무너뜨려 버린 차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운전을 엄청 선비처럼 하는 스타일이에요. 천천히 느긋하게 하다 보니까 보통 한 80km, 60km 정도 되면 벌써 5단 혹은 6단 탑기어가 다 들어가 버립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바이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고단 저RPM 주행을 많이 하는데 이 차는 정말로 어떤 미친놈이 만들었을까 싶을 정도로 오버스펙입니다. 마티즈에 거의 3000cc 엔진을 그냥 얹어놓은 거나 다름이 없다니까요. 힘은 이렇게나 넘치는데 그에 따른 단점도 있습니다. 힘이 넘치다 보니까 진동도 좀 꽤나 심해요. 진동이 꽤나 심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 볼트류나 뭐 이런 부분이 조금 풀리기도 합니다. 엔진 쪽에 뭐라 할까 마운트? 자동차로 치면 엔진 마운트라고 불리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차대와 차대가 있고 엔진이 있고 그것을 연결해주는 고무 마운트, 엔진 밈이라고 불리는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마운트들을 보강하면서 엔진 자체 이 떨림이 차를 전체적으로 떨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주행을 방해한다든지 이런 상황은 없습니다. 많이 개선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해외 자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 찾아보면은 와블이라고 해서 고속주행에서 얘가 미친 듯이 그냥 뒤가 털려버린다든지 핸들이 털려버리는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하지만 걔네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속으로 달리죠. 얘네가 떨리는 걸 둘째치고 무서워서 못할 것 같은데 뭐 아무튼 그 자료에서는 그렇게 다이나 계열이 와블이 굉장히 심해서 아주 위험하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이 가속 성능은
어떤 차가, 어떤 브랜드가 이 할리의 가속감, 이런 진동을 따라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할리의 그 말발굽, 그리고 이 진동, 이런 것들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인젝션 방식으로 바뀌면서 할리가 주는 그런 진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사라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그분들께 하나 말씀드리자면, 물론 당연하게도 지금 중립 상태에서 1000rpm, 900rpm 왔다 갔다 하는데, 중립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말발굽을 구현해 주진 못합니다. 그러나 한 60km 정도 주행할 때 보통 한 3단 정도로 주행하고 있는데, 4단을 변경했을 때, 혹은 4단으로 주행하고 있는데 속도가 약간 떨어지는 시점에 기어를 변속하지 않고 감아 돌릴 때 정말 탕탕탕탕탕탕 하면서 치는 맛은 시동 꺼지지 않고 꾸역꾸역 끌고 나가는 이런 느낌. 나도 모르게 고단에서 기어를 킥다운하지 않고 계속 스로틀을 감아서 끌고 나가고 있어요. 이 느낌이 너무 좋거든요. 선저 오브 아나키를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코스프레를 꼭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이거를 흉내내는 게 어떻게 보면 병맛일 수도 있고 꼴사나울 수도 있고 하지만, 아, 이 다이나, 할리 다이나를 타면 스프레는 무조건인 것 같아요. 이거 누가 사진 한번 찍어줬으면 좋겠다. 잭스텔러 제대로 하려면 청바지에 나이키 하얀색 에어포스 에어맥스를 신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신지 못했어요. 어쨌거나 저에게는 할리 데이비슨에 대한 이미지를 신선하고 충격적으로 변화시켜준 그런 기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이나 계열은 투어링과 스포스터의 중간에 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중간에 낀 위치에 맞는 정확한 성능을 구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민첩함도 이렇게 가지고 있고, 그리고 투어링처럼 넘치는 힘, 적재 능력이랄까? 뭐 그런 것도 한 번에 다 모두 다 가지고 있잖아요. 다만 제가 그냥 할리 데이비슨이 그냥 무조건 좋다 이렇게만 할 수 없는 게, 이 성능에 비해서, 이 출력에 비해서, 그리고 이 무게에 비해서 브레이크 성능이 너무 쉣이에요. 제가 BMW를 할리에서 BMW로 갈아타고 난 후에 아주 오랜 동안 할리로 돌아오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브레이크입니다. 달리기야 뭐 제가 어차피 세게 달리지도 않는 거 80에서 100km만 시원시원하게 나가주면 바랄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나가는 차들은 굉장히 많은데 불구하고 제대로 정지할 수 있는 차는 없다는 게 팩트죠. BMW에서 또는 브렘보에서 제공하는 그런 칼 같은 제동 성능을 아직까지는 제가 R차를 제외하고 제가 타본 차종에서는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BMW를 놓칠 못하겠는 거예요. 할리 데이비슨은 미리 서야 됩니다. 미리 그냥 뭐 달리다가 꽉 잡아가지고 선다, BMW 할아버지가 와도 불가능하지만 그거보다도 더 안 되는 게 이 할리예요. 기본적으로 아메리칸 바이크가 보통 300km 전후고 많이 나가는 거는 360km 뭐 이렇게 나가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브레이크 성능이 따라와야 되는데 왜 브레이크 성능을 그렇게 약하게 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부러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칼 같은 브레이크 성능일 경우에 무게가 무거워서 운동 에너지가 너무 커지면은 그게 제어가 불가능할 정도로 되니까 오히려 그냥 천천히 설 수 있게, 서행하면서 설 수 있게 그렇게 그냥 약하게 간 건지, 아니면 잘 선다고 그냥 홍보를 안 하려고 알아서 안전운전 하세요 라고 하려고 브레이크 성능을 작게 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게 너무 아쉽습니다. 출력 남아 돌지, 그 다음에 승차감, 투어링까지 안 타봤으니까 이제는 할리의 승차감 별로다 뭐 이런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물론 노면은 타요. 뭐 BMW처럼 갑자기 포총을 딱 나타났을 때 두둑 하고 지나간다든지 이런 거는 못해요. 다 느끼긴 느낍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 서스펜션 성능이면은 뭐 승차감 인정합니다. 장거리 가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할리 데이비슨의 이 다이나 계열이라면 정말 할리 데이비슨을 멋스럽게 탈 수도 있고, 그리고 할리 데이비슨을 정말 민첩하게 재미있게 탈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할리 데이비슨을 여유있게 탈 수도 있는 모든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다이나에 대한 칭찬을 계속 드렸는데, 다이나에 대한 칭찬이라기보다 오늘은 슈퍼글라이드 커스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또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어쩌겠어요, 만족스러운 걸. 슈퍼글라이드 커스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커스텀입니다. 이 자체로는 볼품이 없어요. 정식으로 인증받은 차대 그리고 엔진, 그거 말고는 볼 게 없는 차입니다. 그냥 껍데기예요. 어떻게 보면 비싸고 어떻게 보면 싸죠. 투어링 같은 경우는 뭐 사이드백 달렸지, 탑박스 달렸지, 뭐 이거저거 각종 편의사항 달렸지, 뭐 이렇게 달려가지고 3천만 원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차는 그런 거 싹 빼고 2천만 원에 준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싼 겁니다. 그렇지만 이 차 자체로는 너무 볼품이 없다 보니까 가방, 가죽 가방 달고, 이왕이면 안개등 달고, 가죽 테슬 이런 거 달고, 크롬으로 달고, 또 중복 투자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다른 차들 타시는 분들도 대부분 튜닝을 많이들 하십니다. 많이 하면은 와, 나 이 차는 뭐 돈 천만 원 발랐느니, 아니면 500만 원 발랐느니, 뭐 이런 자랑 아닌 자랑 같은 것도 많이 하시는데, 신차로 산다고 치고 2천만 원 초반에 주고 샀다가 뭐 500만 원, 1000만 원 드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차가 쌉니까? 전혀 안 쌉니다. 비싼 차예요. 차 하나만으로 그냥 차 가격으로 그냥 쭉 타기에는 너무 또 볼품 없다 보니까 또 돈을 들이게 돼 있습니다. 크롬 바꾸고 뭐하고 하다 보면 질려가지고 또 갈아타기 마련이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요즘같이 단속 때문에 참 힘든 시기, 그러니까 머플러 단속이니 뭐 핸들 단속이니 이런 거 정말 힘든 시기에 혼정인 상태로 어느 정도의 출력, 그리고 어느 정도의 엔진 사운드, 그리고 어느 정도의 즐거움까지 가미된 그런 할리 데이비슨을 찾으신다면 다이나 계열, 지금은 소프트웨어 계열로 흡수됐지만 다이나 계열 한번 타보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내가 오토바이 파는 사람 같은데 다이나 계열 한번 타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말씀은 이 마초의 바이크, 남자의 바이크, 아니지 여자도 탈 수 있지, 이 할리 데이비슨 다이나 계열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고 볼만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으로 저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앞으로도 재미있는 즐거운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유리나무 채널이었습니다.